우리가 항상 야생화입니다.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골드피라미. 가을에 골드피라미에서 하나는 아주 둘레길을 한다게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고요. 정원에서 한두 그루 있다게도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골드피라미인데요. 오늘은 또 분뜬 작업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뜬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을 뜨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다 애치기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이 아이가 뭐냐 하면은 꽃님들 지금 이렇게 생긴 아이들을 지금 이 아이들은 7년생이랍니다. 네드 버튼 7년생입니다. 와인색 아주 이렇게 레드버튼 와인색 이렇게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 7년생, 이 아이들은 꽃님들 정말로 양분이 많아야만이 꽃이 흐드러지게 많이 핀답니다. 레드버튼 이 아이들 3개 2만원, 택배비는 4천원 별도로 있습니다. 얘들 완전 7년생 레드버튼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꽃 꽃대 올라오는 거는 보여드리면 이렇게 꽃대가 올라온대요.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얘는 5월 정도 올라오고요. 키는 80, 90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좀더 작은 것 같습니다. 아침 이슬 먹은 이 아이 모우들이랍니다. 모우들이도 아침 이슬 먹은 모우들이 이 아이들 모우들이 지금 이렇게 생긴 아이들 이 아이들 부은 떠서 보내드린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침 이슬 먹을 때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모우두리도 3개 24,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파니콤이랍니다. 파니콤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 파니콤 얘들도 3개. 행사장마다 버들맛변촉 꽃이 정말로 많이 보였습니다. 버들맛변촉의 매력, 얘들 봄부터 시작해서 늦가을까지 이렇게 장마, 폭염에도 아주 끄떡없을 정도로 정말로 꽃 마당에서 키우기 좋은 버들맛변촉랍니다. 버들맛변촉 8개 10,000원이지요. 버들맛변촉 8개 10,000원, 바늘꽃도 8개 10,000원. 이렇게 있는 핑크물리도 8개 10,000원이죠. 핑크물리 꽃님들 이렇게 사방사방 이렇게 만지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른답니다. 핑크물리도 8개 10,000원 씁니다. 조팝 아주 마당정원에서 울동도는 조팝 3개 10,000원. 그리고 핑크 포인세이타 5,000원입니다. 그리고 스윗하트입니다. 스윗하트 이 아이들 9,000원이랍니다. 스윗하트 9,000원. 그리고 여인초 아이뿐머니나 아이고머니 이렇게 됐네요. 얘는 3,000원 여인초. 그리고 하토야 얘도 3,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무늬스킨도 얘도 얘는 4,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옐로우 싱고디움 이 아이는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보자. 넌 누구니? 멕시코 소철. 이 아이 7,000원 하겠습니다. 멕시코 소철 7,000원 하겠습니다. 지꼬리풀입니다. 올동대는 지꼬리풀 이렇게 아주 대인데요. 마당정원에서 있었던 아이들 한 개의 지꼬리풀도 4,000원 정도 하는 아이죠. 5개 10,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인세이타입니다. 포인세이타 우리 꽃님 한 분이 수개월 동안 꽃을 피웠어요 했던 포인세이타 이 아이 1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장미 아우 예뻐요. 오렌지색 장미 장미입니다. 오렌지색 장미 아주 밥이 굉장히 좋네요. 오렌지색 장미 5,000원이랍니다. 꽃이 오랫동안 필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품 연중개화한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개화하는 동백 3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아우 이렇게 비는 핑크 구절초입니다. 핑크 구절초 4개
4개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팜파스 그라스, 제가 기존에 있던 아이들 사진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팜파스 그라스, 얘는 내년에 개아주죠. 내년에 개아주. 대는 3m 이상, 중은 2m, 소는 2m 이상. 팜파스 그라스 2개, 중 2개, 중 2개, 대 2개, 소 2개, 이렇게 해서 각각 12,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박건배고니아, 아우 예쁘죠. 요즘에는 물 안 줘도 되니까 좋은 것 같아. 매일 하루에 두 번씩 물을 줬는데 물 안 줘도 되니까요. 박건배고니아 4,000원. 그리고 화이트로 핑크로 변해가는 부겐베리아 14,000원. 그리고 이 아이는 붉은 병꽃, 붉은 병꽃이랍니다. 1년에 꽃이 두 번 피는 붉은 병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에서 7,000원이랍니다. 붉은 병꽃 2개 7,000원. 그리고 만병초입니다. 만병초 1번은 29,000원. 얘는 1번 이렇게 생긴 입장, 얘는 이렇게 생긴 입장이 다릅니다. 안전 입이 크기가 다릅니다. 1번 만병초 29,000원. 꽃도 아마 다를 것 같은데 제가 꽃 색상은 모릅니다. 아무리 여쭤봐도 모른다고 합니다. 32,000원이랍니다. 2번은 이렇게 생긴 아이가 2번 만병초랍니다. 32,000원이랍니다. 구페아, 대구페아입니다. 우와, 아, 어마어마합니다. 대구페아 봐보세요. 우와, 뿌리가 이렇게 다 날 정도면 얼마나 이 아이들이 튼튼한 아이들이라는 거 알 수 있죠. 9번 핀다는 대구페아, 이 아이들 25,000원 가는 아이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스토켓이야, 봄 돌아오면 이 아이들 12,000원 정도 가지요. 두 개 10,000원이랍니다. 두 개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무늬맹문동, 저는 개인적으로 무늬맹문동은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피식물로도 매우 매우 좋지만 꽃도 예쁘고 봄부터 시작해서 늦가을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무늬맹문동 얘들 15,000원이랍니다. 2만원 정도 가는 아이들이랍니다. 꽃기린 예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마지나타랍니다. 마지나타 9,000원. 얘는 소구페아입니다. 소구페아. 이 아이들 9번 꽃이 피는 소구페아 5,000원이랍니다.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천국의 계단. 이 아이들 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티보치나입니다. 꽃망울들 몽실몽실 정말 많이 달려 있습니다. 티보치나 이 아이 4만원 정도 나이 분이 큽니다. 일전에 분보다 4만원 되는 아이 29,000원이랍니다. 안전 얘는 저렴 많이 나갔네요. 그리고 이 아이들 아우 이렇게 많은 예성 부틀레아입니다. 보라 꽃 많이 피는 예성 향기 좋은 부틀레아 이 아이들 15,000원입니다. 천연 설탕 스테비아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 10,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있는 티보치나 아니 마타피아입니다. 마타피아는 꼭 계속 피고지고 하죠.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는 덴드롱은 꽃 색상이 세 가지로 변하지요. 그리고 덴드롱 꽃도 아주 잘 핀답니다. 덴드롱 16,000원. 그리고 이 아이는 숫잔대입니다. 숫잔대 이렇게 되어 있는 숫잔대. 이 아이들 숫잔대 얘들 12,000원이랍니다. 울동대는 아이들이죠. 낑꾸따루입니다. 낑꾸따루 이 아이들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꽃이 많이 피는 아메리칸 블루 흐드러지게 꽃이 피고 1년 내내 꽃이 피고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아주아주 붕큰 아메리칸 블루 25,000원입니다. 그리고 화이트 핑크 셀릭스 얘들 10,000원씩이랍니다. 익소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익소라 11,000원입니다. 야생화꽃님들, 오, 이 아이들 14,000원이에요. 오늘 꽃시장에서 14,000원. 저 깜놀했네요. 아주 오늘 저렴한 이 아들 판매 들어갑니다.
노랑은 밀레니엄 벨 11,000원, 보라가 14,000원 했어요. 보라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가격이요. 이렇게 해서 밀레니엄 벨이 아이들 11,000원이라 합니다. 밀레니엄 벨 계속 마당정원에서 피고지고 피고지고는 안 되지만, 베란다 정원에서는 계속 피고지고 하는 밀레니엄 벨이랍니다. 그리고 마당 정원에서 또 꽃을 보실 수 있는 블루 영담이랍니다. 아우, 예뻐요. 블루 영담. 이 아이들 블루 영담 9,000원씩이랍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 거리 아스타. 거리 아스타는 이 아이들이 색상이 한 가지가 아니랍니다. 거리 아스타 보시면, 어머나. 어머나, 또안 빠지네. 거리 아스타가 두 색상씩 되어 있는데요. 얘를 빼볼까요? 이렇게 아스타, 이렇게 아스타가 꽃망울이 다 피게 되면, 와우, 예뻐요. 거리 아스타. 이 아이들도 14,000원 이상 가는 아이들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내년에 꼭 보실 분들, 바닐라 수국 풍성하니 꼭 보실 분들, 이 아이들 두 개, 10,000원이랍니다. 2개 10,000원. 풍성하니 내년에 꼭 보실 분들. 그리고 해피블루 아주 베란다 정원에서 순둥이로 계속 꼭 보실 분들. 해피블루 이 아이 4,000원이랍니다. 보라싸리입니다. 보라싸리 이 아이들은 거의 2만원, 3만원 이상 가는 아이들 보라싸리.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요. 키워서 예쁘게 보실 분들.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발렌타인이랍니다. 발렌타인, 자스민 이렇게 꽃이 피고 얘들도 발렌타인도 꽃이 피고지고 잘하지요. 모두 다 꽃대랍니다. 이렇게 꽃대. 발렌타인, 자스민 12,000원이랍니다. 골드피라밋이랍니다. 이 아이 제가 26,000원 했죠. 이랬는 아주 황금빛으로 가을에 물들어가는 골드피라밋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 글루시니아랍니다. 이렇게 해서 꽃이 피고지고 하는 글루시니아. 이 아이들 꽃 따지면 또 꽃이 피지요. 제 오늘 7,000원 하겠습니다. 익소라입니다. 익소라. 이 아이들 11,000원이랍니다. 익소라 11,000원입니다. 그 우리 마당 정원에 심어져 이 아이는 지브라랍니다. 지브라는 얼룩말처럼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봄부터 시작해서 늦 가을까지 이렇게 아주 멋진 난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꽃대는 이렇게 지금 현재 올라온답니다. 근데 우리 꽃님 한 분에게 제가 이 아이들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지브라는 꽃보다는 잎을 보는 그라스기 때문에 잎을 보는 그라스가 두 가지가 있지요. 흰줄무늬 억새. 이렇게 흰줄무늬 억새 그라스 8개 10,000원, 지브라 8개 10,000원. 이 아이들은 마당 정원에서 봄부터 늦가을까지 꽃을 보는 것보다 이렇게 난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이렇게 키 작고 낮게 키우는 방법. 이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꽃대가 올라오고 있답니다. 역시나 지브라도 마찬가지. 얘들 저희가 보시면 여기 밑에를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들 저희가 밑둥 이렇게 잘 넣으신 거 보이시죠? 이렇게 1년에 이렇게 장마 올라갈 때 얘들 잘라주시면 아주 예쁘게 이렇게 보실 수 있답니다. 지브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랍니다. 금세 새 잎을 올려주면서 아주 마당 정원의 난 같은 느낌. 꽃보다 잎을 보는 그라스랍니다. 그리고 저희 마당 정원에 아주 웅장한 50대 이상 올라오는 팜파스 그라스. 얘는 10년 정도 됐지요. 이런 팜파스 그라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나 팜파스 그라스도 키 낮게 키우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는 아주 풍성하게 꽃이 많이 피는데요. 이 아이들 약 10년 정도 돼서 50대 이상 올라오는 아이들, 이 아이들 이렇게 2개 12,000원이죠. 대 2개, 중 2개, 소 2개 12,000원. 그런데 이 아이들도 낮게 키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꽃대 올라오기 전에 잘라줘야 된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흰줄무늬 억새, 이렇게 지브라는
줄기를 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잘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키가 너무 크다 싶으면 잘라주면 또 올라오고 올라오고 가는데요. 더저토 블레인이랍니다. 더저토 블레인은 분수처럼 꽃이 피고요. 얘들은 키가, 얘는 개화 기간이 굉장히 길답니다. 그리고 키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얘는 하멜론이랍니다. 하멜론은 얘도 개화 기간이 아주 긴데요. 방실방실 크는 아이고, 이 아이들은 개화 기간이 길고 앞쪽에 심어 놓으시면 좋고요. 아다지아는 6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다지아도 분수처럼 키우는데요. 아다지오 아주 매력 있는 그라스입니다. 6월달부터 시작해서 무려 11월달까지 핀답니다. 그리고 제가 치부라는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또 그린나이트는 가을에 개화하는 아닌데 차분한 연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흰질문 역시도 영상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핑크 무울리 모두 또 이렇게 버들맛 벤처 털수연풀까지 있습니다. 털수연풀, 하멜론, 아다지오, 더저토 블레인, 그린나이트, 흰줄무늬 억새, 핑크 무울리, 버들맛 벤처, 바늘꽃, 지브라는 8개 10,000원이랍니다. 하이트 무울리, 지난해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이트 무울리만 이 아이들 4개 10,000원이랍니다. 하이트 무울리 4개 10,000원이랍니다. 지나만 다녀도 향기가 너무너무 진하네요. 아주 향기 진한, 지금 현재 이렇게 꽃대가 하나 올라와 있어요. 꽃대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더 이렇게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야, 얘들 꽃대 하나 올렸는데 향기 정말 진합니다. 얘들 향기 진한 5개 입고되었습니다. 무명 13,000원이라면,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없이 들어왔네요. 1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세대 호접란, 이렇게 꽃대가 세대 있는 세대 꽃대 호접란이랍니다. 아주 튼실하니 생겼네요. 세대 꽃대 호접란, 이 아이 세대인데 아주 저렴하네요.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수개월 동안 꽃이 피는 블루 사파이어, 아주 겹가지가 이렇게 또 있네요. 얘들은 겹가지가 있네요. 겹가지가 그전에는 이렇게 한 대만 있었다면 얘들은 겹가지가 일시 들어왔네요. 겹가지 있는 블루사파이어 수개월 동안 꽃이 피고 이렇게 겹가지가 있으면 아 예쁘겠죠. 꽃이 계속 옆에서 같이 피워주니까요.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에데호접란, 얘는 에데호접란이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에데호접란, 이 아이는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수확을 해 드실 수 있는 오늘 심는 법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제가 어제 이렇게 보여드렸죠. 이렇게 척들이, 새로운 척들이, 이렇게 새로운 척들이 올라올 거랍니다. 이렇게 해서 드실 수 있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쪽이 지금 약간 방부목으로 해놨더니 이렇게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기존에 있는 애들은 다시 심었는데요. 제가 판매하는 이 아이들 심는 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10일 전부터 이렇게 퇴비를 정말로 많이 넣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발효를 잘 시켜야만이 가스가 차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렇게 화분에, 우리 꽃 화분에 이렇게 심는 법, 얘는 화분에 하나씩 심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직포를 깔으시고요. 그 다음, 이렇게 10개에 제가 택배비까지 34,000원이었죠. 이렇게 지금 잘 이렇게 지금 상토와 발효된 상토와 배합을 한 흙이랍니다. 이렇게 담으신 다음 이네들은 뿌리가 최대한 깊이 내려가야만이 식용척이 많이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분을 빼서, 분을 살살살살 제가 빼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내년에 식용척 하나둘 나올 수 있도록 바로 빼시면 안 되고 꼭 받쳐서 빼는 법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놔두시면 내년에 식용척이 하나둘씩 올라올 수 있습니다. 택배비까지 10개에 3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퇴비를 많이 하신 다음 이렇게 키우시다가 내년 2월달 정도 되면 그때 또 위에다 퇴비가를 하시던지 아니면 이제 세척이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연양이 풍부한 연양제를 주시던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몇 개 심어져 있을까요? 분이 크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심어져 있네요. 한번 심으면 15년 정도 드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예약 받고 있습니다. 10월 10일 발송해 드립니다. 꼭 말씀드립니다. 꼭 이런 이 아이들 이대로 빼시면 이대로 잡아서 빼시면 안 됩니다. 꼭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서 바로 심으셔야 됩니다. 10일 정도 퇴비를 바로 시키지만 또 가스가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이 아이들 10일 이후에 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식용촉 한두 개씩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재미. 한번 심어 놓으시면 15년간은 식용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예약 받습니다. 10개 3만원, 3개에 만원인데요. 10개 34,000원이랍니다. 택배비까지. 판매할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이 아이들 10개 3만원이랍니다. 보시면 아스파라거스 10개 3만원, 택배비 4,000원, 10월 10일 발송. 준비해 놓으실 분들이 최대한 채비를 많이 넣어서 아주 이 아이들이 뿌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두툼하니 이렇게 많이 해주신 다음에 가스가 이렇게 발효된 가스가 물론 발효된 퇴비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발효된 발효가 돼서 날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가스가 차면 이 아이들의 뿌리가 상할 수가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내년에 식용촉 한두 개씩 올라올 아이들인데요. 뿌리가 이제 밖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송해 주세요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하면 이렇게 분이 현재 깨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손으로, 제가 한 손으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한 수로 이렇게 해서 분을 살살살 해서 바로 심으실 분들은 오늘 바로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뿌리가 지금 현재 약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 아이들이 지금, 심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모종 해내는지는 얘가 한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빼실 때 이렇게 빼시면 안 되고요. 이 아이들을 분채 아주 분을 살살살 만져가면서 이렇게 분 이렇게 해서 뿌리 빼서 싹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손으로 하기 때문에 또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 아이들 10개 34,000원이랍니다. 그들은 너무 많이 분을 더 발송할 애들보다 많이 캐서 지금 이렇게 3개 남았습니다. 화이트 얘들이 에키네시아인 것 같습니다. 또 꽃이 없기 때문에 또 화이트가 아닐 수도 있고 이 아이들 3개 얘들 한 개 만원씩 팔았지요. 이렇게 팔았던 아이들 3개 이 아이들 15,000원 하겠습니다. 에키네시아 3개 15,000원 얘는 보리사초입니다. 보리사초도 얘들 더 많이 캐져버렸습니다. 보리사초 이 아이들 2개 2만원 했는데요. 보리사초 이 아이들 2개 15,000원 하겠습니다. 보리사초 2개 15,000원 에키네시아도 에키네시아는 3개 15,000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꽃은 최소 3만원 이상